아, 저희는 선배님들 다 전 있어요. 네, 그럼 서해 이상형 말해주세요. 아, 저는 있는데 그분이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누구야? 이상형이. 네. 누가 말해줘. 공개! 소지성. 아, 그러니까. 네, 소지성.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세요. 네. 소아 이상형은? 아, 큰일 났네요. 제 친구 이상형도 없어요. 아, 남자에 관심이 없어. 야, 역시 와다. 여자로. 야, 역시 와다. 네. 아, 근데. 저는. 맞아요. 선배님이나 박명수 같은 선배님 웃기는 선배님 죄송합니다. 박명수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서 아직 어려서 언어를 잘 못 쓰는데. 아, 성희아라는 얘기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약간 좀 자상한 남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잘해주고 저만 바라봐주고 이런 스타일. 그 누구라고요? 연예인 없어요 저. 에? 다음 넘어갈게요. 내가 독신주의자예요. 네, 저는 뭐 자상한 남자입니다. 쏘미 막내. 저는 배우 이현우. 반응.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귀엽게 생긴 사람. 네. 오. 저는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어. 누구야? 박서준 선배님. 역시. 아~ 박서준 선배님 웃는 게 되게 잘 생겼지. 박서준 씨. 그다음 다혜리 마지막. 저는요. 제 취향이랑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무슨 취향이요? 취향이 뭔가요? 취향이 독특해요. 약간 귀염상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남자가 많아야 돼요. 모두가 같이 하는 연예인으로. 한유상 만날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뭘 누구 할까요?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도 바뀌어요.